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20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다윗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참 부러운,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죠. 다윗의 삶이 너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하고요. 다음 주에 한번더 하도록 할 것인데요.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잘 모를 수 있고요. 또 빠뜨린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면서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을 누가 폐하느냐? 하나님이 폐하시는 거죠. 사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폐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생각해 보면요, 왠지 자랑스러운 인물이었다기보다는 조금은 부끄러운 인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되고요. 잘못하면 나도 이럴 수 있다. 잘못하면 나도 사울처럼 될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덟 아들 중에서 몇 번째였습니까? 막내였습니다. 다윗이 언제 딱 등장하느냐?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금방 출세길에 오르는 듯 했지만 다윗의 삶은 절대로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늘 쫓겨다녔습니까? 사울에게 늘 쫓겨서 도피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난 후에는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정복합니다.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축복도 받죠. 그러다가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큰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는 아들에게 쫓겨서 또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첫 번째로요, 고난이 없는 성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참 다윗이 엄청 고생합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막 금방 왕이 되고, 왕이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이렇게 막 꽃길이 열릴 줄 알았죠. 그런데 꽃길은커녕 무슨 길이라 가지고 꽃길에 반대 길은 무슨 길이죠? 가시밭길이 막 계속 뛰어지죠. 그러다가 결국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평탄하게 좋은 일만 많이 겪다가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쳐져 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잘 이기고 결국에는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좋은 날이 많았습니까? 힘든 날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지금 헷갈리십니까?
그죠? 뭐 좋은 날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따지 보면요, 힘든 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힘들고 지금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힘들고 힘들어요. 그러나 힘든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도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어도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뭡니까? 성공하는 축복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또한 가지 더 배운 게 뭐냐면요, 고생하면서 성공했지만 성공한 뒤에 더큰 위기가 왔구나. 참 사람은요, 한시도 뭡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뭡니까? 한눈 팔면 안 돼요. 한시도 뭡니까? 정신 놓고 살면 안 돼요. 24시간 긴장해야 돼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막 나라를 많이 정복하고 그런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가 뭡니까? 또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아, 성공 뒤에 더큰 위기가 오는구나.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우리는요, 마음속에 다시 한번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있자.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준비했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자,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 했던 말이 있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드림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지만은요, 마음이 슬펐어요. 왜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저렇게 안 좋은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못됐죠. 그래서 계속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뭡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막내 아들, 그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느라. 이제 사울에 이어서 사무엘이 두 번째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했죠. 자, 이러는 가운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윗이 금방 막 출세하고 막 금방 왕위를 쟁취하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지내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꼼짝을 못했죠.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꼼짝을 못했어요.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이 있는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가서 보았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자, 이때 골리앗은 무기를 의지해서 나왔지만은 다윗은 무엇을 의지해서 나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세요.
우리 너무 신나는 말씀이니까 또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확신 있게 큰 소리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46절에서 49절까지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끝났다. 돌 다섯 개를 준비해서 갔는데요. 네 개는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방에 끝났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게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있을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을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우리는요,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골리앗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보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골리앗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골리앗에게 삼키느냐, 골리앗을 죽이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골치 아팠던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불쾌하게 생각했느냐? 사울이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18장이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있었죠. 사무엘상 18장 7절과 9절을 보세요. 어떤 계기로 사울이 다윗을 불쾌하게 생각했느냐? 1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보세요. 사울이 심히 노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한마디로 열받았어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아, 참, 사울이 그릇이 작구나,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사람은요, 별 차이 없습니다. 뭐, 우리라고 했어요. 아, 그래, 더 다윗을 찬양해라 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멋있게, 폼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알면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언제나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언제나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지금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우여곡절 가운데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사울의 분노가
가라앉았느냐?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세요. 사울의 분노가 어떻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 12장 18장 29절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를 보세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윗이 사울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울은 더욱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두려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더욱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왜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인기가 높아져야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인데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가니까 두려움이 더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에 빠지면요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두려움이 내게 더 크게 밀려온다. 내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결국에는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을 우리는 요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도피 생활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대한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오죠.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엔게디 광야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그도 자랑만 베어갔습니다. 십 광야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자,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다윗은 계속 사울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살려서 보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다윗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성경을 좀 보면서 아 그동안 내 메시지가 좀 성경과 맞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동안 내가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서 좀 고쳐야 될 메시지들이 들어있구나.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다윗이 믿음의 그릇이 컸기 때문에 또는 인간적인 그릇이 사울보다 더 컸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손댈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먼저였다는 것이지 다윗의 그릇이 커서 사울을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릇을 키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며칠 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내가 옛날에 그릇을 키우라고 말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런 메시지는 종교다. 그릇을 키우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하는 것은 종교다. 그릇을 키우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면 그릇을 키우고 말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버리면 그 주권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그릇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자꾸 그릇을 키우라.
물론 나쁜 설교는 아니에요. 아니죠. 복음하고 안 맞으면 성경도 안 맞으면 나쁜 설교예요. 그것은 종교적인 설교는 정말로 나쁜 설교예요. 그래서 야, 정말로 우리가 설교할 때 이 단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거나 또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다. 해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요. 제가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릇을 키워라. 이런 메시지는 뭐다? 종교적인 설교예요. 결국은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설교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다. 다윗의 그릇이 커서 사울을 살려준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어야 언약 중심, 말씀 중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주여 종교적인 설교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가능하면 주여 종교적인 메시지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요.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도피 생활이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필요 없었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피 생활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다윗에게 도피 생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도피 생활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게 되면 그 엄청난 시들이 주로 언제 다 기록된 내용들입니까? 도피 생활 중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릇을 키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관점에서 이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진 이 고난의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맞아요. 사람은요 늘 이렇게 업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업될 수만큼 없다고요. 때로 우리가 성경 읽고 참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운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목사님 저도 다운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운될 때 딱 보여집니까? 언제 아 우리 목사님 좀 다운되었구나 이거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제가 광명한 천사라서 그래요. 다 다운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라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요. 아, 이 광야 생활이 이 다운될 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이 잠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뭐 코로나로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누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요나단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죠.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원인도 요나단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을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다윗에게 은밀한 곳으로 숨으라고 누가 권유했느냐? 바로 요나단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피해서 도피생활을 할 때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왔습니다. 참 혼자 광야생활하고 도피생활을 하면 외롭고 지칠 것인데 그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400명 가량이 모였을 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부담도 되었겠지만 위로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요.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 몰리게 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뭡니까? 무거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믿음만 더 온전히 서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400명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만남의 축복은 아니지만 이 메시지를 적당히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넣었어요. 다윗 때문에 아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제사장들. 노업에 있는 제사장들. 이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피하면서 떡을 요구했죠. 그죠? 제사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비멜렉 집에 들어가가지고 떡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멜렉이 떡을 주고 또 무엇을 하나 더 주었죠? 골리앗 칼.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적 칼이 아비멜렉 집에 있었어요. 이 칼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보았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았단 말이야. 이걸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사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노업 제사장들 몇 명을 죽였죠? 85명이죠. 그죠? 아, 제가 요즘 숫자가 많이 약해졌어요. 집에서 다 준비해봐도 80명인지 85명인지 헷갈려요. 85명을 죽이게 되었어요. 참 다윗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는 그런 슬픈 역사도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딱 사울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요 몰랐죠. 이미 자신은 영적으로 혼미하죠. 오로지 자기의 목표는 뭡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을 죽이는 거죠. 이러니까 혼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언약 놓치면 혼미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놓치면 혼미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놓쳐버리면 사울의 상태가 곧 나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하고 성경 읽기에 더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악랄한 사울이었지만 나중에 이 사울의 또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어떻게 안 하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더라. 참 대단하죠.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그 다윗의 신앙은 우리보다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이 확실한 것 같아요. 다윗의 신앙은 정말 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계기를 분명히 마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도피 생활을 싫어하지 마세요. 고난을 싫어하지 마세요. 고난이 와야 확실한 복음의 사람이 되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의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뭡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눈이요. 이 언약의 관점에서 문제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하고 그냥 내 감정의 관점에서 이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지만 여러분의 감정의 관점에서 교회 일을 바라보면요, 그때부터는 시험밖에 들지 않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딱 무엇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뭐든 우리는요, 이 언약의 관점에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참 저도 이걸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요, 이게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감정의 관점에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 그 감정은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가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더 읽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응답받을 것이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어떤 문제, 힘들죠? 없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 도피 생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끙끙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엄청 고생했다니까요.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저는요,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상황사가 딱 빠지지 않습니까? 뭐 전들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요, 좀 뭐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 좋은 근성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근성을 주냐면요, 저는 한 번씩 큰 어려움 당하면요, 옛날에요, 까짓것, 이 말을요 자주 했어요. 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까짓것, 어려움을 딱 왔다 까짓것, 뭐 한번 덤벼보자, 힘든 일 생겼다 까짓것, 뭐 싸워서 이기자, 그죠? 뭐 내 인생이 위기 왔다 까짓것, 뭐 한번 도전해보자.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변화하거나 핍박하거나 화살을 쏘잖아요. 그럼 언제나 막았고요. 까짓거면 한번 붙어보자. 까짓거면 니 죽어 내 죽자. 뭐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제게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나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까짓거면 이거 뭐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 내가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건 못 이기야. 뭐지 될지 되겠나? 까짓 거 뭐 넘어가자. 까짓 거 이길 수 있다. 이래 되니까 결론적으로 가면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요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막 이렇게 화살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막 점점 사람은요 막 기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까짓 거 뭐 이런 일을 당한 대로 내가 지금까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게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었다. 내게 언제나 힘든 일이 있었다. 약해지면 안 돼. 강해져야 돼. 그 저는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저는 늘 마음 품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까질 거면 내가 이거 못 이겨서 내가 되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요, 늘 했다니까요. 아니, 배고픈 일이 생겼다. 까질 거면 배 한번 고파보자, 뭐. 이런 거예요. 까질 거면 배 한번 고파보지, 뭐. 설마 죽지 하겠어? 그죠? 이러니까, 이 고난이 나중에는 시간 지날수록요, 믿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라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약해지지 마세요. 절대로 움츠러들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싸우자. 까짓 거 내가 이거 하나 못 이겨서 내가 어떻게 인생 살겠어? 이 까짓 거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까짓 거 내가 이거 하나 못 이기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요. 늘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기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제가 야고보서 4장 7절을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과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다. 나는 이 고난과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절대로 도피하지 않겠다. 나는 이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나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겠다. 나는 이까짓 거 충분히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언제나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조금 어려운 선생님은 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늘 붙잡았어요. 복종하고 뭐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게 불신앙으로 돌아오는 모든 것들 다 마귀를 대적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문제가 나를 피해가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전거를 타보면요. 앞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앞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 때 가장 지혜롭게 타는 방법이 뭐냐면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 바람과 싸워서 막 힘차게 페달 밟잖아요. 그럼 무릎 다 나갑니다. 바람이 싹 몰려올 때는요. 천천히 기아를 완전히 풀어가지고 천천히 가야 돼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리죠. 기아를 풀고 가기 때문에. 또 천천히 뭡니까? 다리를 힘주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런데요. 바람 많이 불수록 기아를 완전히 풀고 천천히 가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막 힘차게 가면 막 발로 보세요. 얼마 못 가지 지쳐버립니다. 못 갑니다. 어려움 오잖아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힘든 일 오잖아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서 내 언약,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 이거 변함없이요.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람이 불다고 해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해지면 다 약해집니다. 특별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 내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그런 아픔들, 이게요, 결정적일 때 내 발목을 잡습니다. 사람은요, 이 무엇이 머리에 각인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머리에 각인된 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 충만하지 못하면요,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피 생활했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위기일 때일수록 문제가 왔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